존댓말을 해야 되냐? 아니요, 막 하셔도 돼요. 안녕하십니까, 고아입니다. 찰리와 대화 주공장이었던 찰리공입니다. 하여튼 오늘부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찰대공과 예. 미술 얘기, 미술 코너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욕 많이 해주시고 나 말고 찰대공한테 욕을 많이 해. 욕을 많이 해주시고 주제를 바로 시작해야 돼. 이 유튜브는 네. 이렇게 길어지면 꺼. 맞아요. 팟캐스트랑 같지 않지. 이번에 최근에 작업실 구해서 내가 놀러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작업실을 어떻게 구하냐, 좋은 작업실을 어떻게 구하나,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어서 작업실에 꼭 필요한 아이템, 이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오늘 해볼까 합니다. 작업실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작업실? 저는 부동산을 우선 또 갔죠. 부동산. 부동산 가서 나 지금 수중에 돈 얼마야? 보증금으로 이만큼 있다. 그리고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뭐 물 나와야 된다. 그리고 뭐 돼야 된다. 뭐뭐뭐 꼭 돼야 된다는 것만 말하고 나면은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진짜 그냥 바로 막 이러면서 그냥 바로 다 쳐서 전화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막 전화 돌리면서 여기 지금 보러 가시죠 이러시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보다가 골랐죠. 일단 부동산을 갔다. 네, 그냥 딱 대뜸 들어가서 집 근처. 집 근처도 네, 집 근처. 부동산 몇 개 돌아봤어? 저는 네 곳. 네 군데? 네. 집 근처로. 조건이 뭐였어? 조건 저는 싸야 된다. 우선 돈이 싸야 된다. 그렇죠. 제일 중요하지. 네, 돈이 싸야 된다. 그리고 수도가 안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덜 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덜 습하다고 하니까 지하는 안 되신다는 거죠?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랬죠? 그러니 혹시 시끄럽냐고 제가. 저 시끄럽죠? 라고 하니까 이러면서 막 계속 하나하나씩 항목씩 줄여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표시를 했던 게 수도, 환기, 뭔가 냄새 빠지는 거. 왜냐면 풀이 너무 자주 썩으니까 그때 풀 썩은 내가 나면은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냄새 잘 빠지는지랑 우선 그 정도. 그 정도로 네. 구했다. 평수는 최소 10평 이상이라 했었어요. 이 돈으로는 절대 10평 이상 못 구한다고. 지하로 갈 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도 월세가 얼마인데? 월세 보증금 500에 월세 35 플러스 4만원 그 일괄 전기 관리비. 네, 관리비 일괄. 거기 근데 자기가 중앙난방이라서 겨울은 좀 이득인데 여름에는 살짝 좀 이득이지 않은. 왜? 그러니까 가스랑 물 같은 거는 걔네들이 내주는 건데 겨울에는 에어컨 트니까 전기세 네, 따로 내서 네, 여름엔 에어컨 키고 뭐 해먹으려고만 해도 거기 스토브가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사면 되잖아, 가스. 맞아요. 근데 저기 가스레인지 하나 넣으면 얼마 안 해. 아니 굳이 또 해먹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가까워서. 나는 처음에 작업실을 구할 때 일단 서울 지도를 쫙 펼쳐놔. 서울 지도를 네. 일단 뭐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 같은 거를 쫙 해놓고 내 부동산 있잖아. 네. 그러면 대충 시세를 알 수가 있어. 일단 찍어. 그 다음 뭐 다방 직방 이런 거 많잖아. 네. 그걸 다 들어가 봐. 근데 보통 시세가 다 비슷해. 근데 한 군데만 뭐 가도 상관없는데 설정을 해. 내 보증금 얼마가 있고 월세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최저치로 잡으면 또 잘 안 나와. 이게 좋은 매물이 안 나오거든. 네. 그래서 보통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치를 설정을 해. 만약 500에 30이다 그럼 530으로 설정을 해. 그 다음 거기서 조건들 있잖아. 옥탑, 그 다음 뭐 몇 층 이상, 뭐 1층, 그 다음 지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 네. 그러면 거기서 일단은 고층은 빼야지. 왜냐면 그림 들고 나올 게 너무 힘이 드니까. 맞지. 고층이면 1층이 최고긴 한데 보통 1층은 이제 집 아니면은 상가 건물 같은 거는 그 돈에 절대 구할 수가 없지. 맞아. 그래서 일단 집을 구하더라도 근데 보통 지하로 많이 가. 작업실은 왜냐면 싸고 넓으니까 일단. 맞아. 그게 최우선이거든. 네. 나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이 뭐 일단 싸야 되는 건 첫 번째는 무조건 그건 맞는 거고 두 번째는 일단 커야 돼. 왜냐면 내 짐이 네. 최소 몇 평 이상이 이제 감이 오잖아. 나 같은 경우 작업을 이제 오래 했으니까.
네네. 몇평 이상이 있어야 짐이 다 들어가겠구나 하는 게 있어서 평수 너 말했듯이 최소 10평 이상 근데 그거 온전하게 다 쓸 수가 있어야 돼 10평 화장실 들어가고 베란다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원룸 같은 데는 못 들어가 나는 이거잖아 그쵸 대충 보면 이게 서울 내에서 보통 노원구 아니면 은평구 뭐이 정도밖에 없어 그렇게 싼 데는 네. 찾을 수 있는 데가 그러면 이제 경기도로 빠지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일산 쪽으로 빠졌지 지금 내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내 집이 은평구니까 메모리 쪽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 덕양구 같은 거 일산 동구 서구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이 나가는데 덕양구는 또 싸요 그래서 그쪽에서 알아봤지 나는 근데 은평구도 싸 이건 저도 작가들 작업실 꽤 있어 은평구에 요새는 옛날에 뭐 물레 뭐 이런 데 엄청 있었거든 뭐 네. 상수 뭐 물레 뭐 망원 이런 데 엄청 많았는데 거기도 이제 엄청 가격이 올라간 거야 홍대 버프 받아가지고 원래 홍대가 이제 작업실이 많았거든 원래 옛날에는 작가들이 근데 홍대가 이제 가격 올라 비싸지니까 그 주변으로 또 빠지는 거지 가까운 데로 그러면 이제 상수 망원 연남 이렇게 빠졌단 말이야 근데 지금 들어보면 거기도 다 비싼 데 아니야 지금 가격 오를 대로 엄청 올라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또 빠져가서 뭐 물레를 가고 근데 물레도 비싸졌어 작가들 가는 데마다 다 비싸지는 거야 작가들이 그 지역을 이제 막 활성화 시켜놓거든 옛날 뭐 경리단길도 그랬고 뭐 홍대 그다음 뭐 되게 많잖아 그런데 옛날 삼청동 그지 갤러리들 막 들어서 있고 인사동도 그렇고 인사동이 뭐 대표적이기도 하지 갤러리 들어서고 작가들 있으면 거기가 이제 가격이 막 뛰어 그래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작가들 모여 사는 데를 부동산을 사라 하여튼 뭐 그렇게 뜨니까 이제 막 물러나기 시작해서 이것저것 풀려갔는데 지금 서울에서는 거의 마지막 남은 게 은평구가 아닐까 은평구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 이제 작업실을 쓰는데 내가 몇 평이지? 12평 정도 공간에 그걸 통으로 쓰는 거야 12평을 맞아요. 근데 와봤지 네. 꽤 넓지 않았어 넓었죠. 엄청 넓었죠. 화장실은 이제 그리고 이제 상가 건물 지하라 일단 환기도 강제로 환기를 시킬 수가 있어 위에 그 뭐라 그러지? 환기구. 위에 환기구를 강제로 모터 돌려서 뺄 수가 있거든 그걸 뺄수 있고 나 화장실 따로 있고 대신에 근데 먹고 자고는 못해 밤새거나 이러면 되게 힘들어 그래서 밤은 안 새거든 나는 절대로 네. 작업을 하면은 습기가 이제 지하라 있기는 한데 이게 뭐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이제 제습기가 꼭 필요한 지하는 무조건 제습기가 있어야 되고 그 정도 그래서 그렇게 구했다 근데 보통 이제 작업실을 이렇게 구하는 애들 보면은 뭐 홍대 요새는 그런 게 있어 그 쉐어 작업실 있잖아 아, 네, 알죠. 뭐 그런 데안 알아봤어?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봤던 곳들은, 이거 조금 이렇게 회화 작업하거나 조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회화하는 사람들끼리는 모여서 공간 나누기가 너무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거 강제적으로 나눠져 있잖아. 그 쉐어 작업실 같은 거. 홍대나 뭐 이런 데 되게 연남동 뭐 이런 데 엄청 많던데. 쉐어 작업실. 제가 봤던 곳은 이제 조금 그냥 파티션 이렇게 해가지고. 네, 파티션 느낌이어서. 그렇게 하는 데도 많고. 요새는 방처럼 나눠진 데도 있고. 있어. 근데 너무 비싸. 거기도. 얼마예요? 거기도 한30 하던데? 아, 근데 그럼. 진짜 방이 정말 방이야. 그러니까 3평 뭐 이래. 아, 그러니까 이게. 앉아서 회화 작업, 이제 큰 회화 작업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고, 절대 못하고. 100호 이런 건 꿈도 못 꾸고. 네. 앉아서 이제 막 요만한 막 10호 뭐 이런 거. 그리고 유화 작업을 못하게 하는 데도 있어. 냄새 난다고. 보통 이제 컴퓨터 작업, 네. 아니면은 이제 뭐 수채화 작업, 뭐 그런 애들 많이 가더라고. 제가 봤던 것들도 이제 컴퓨터나 음악 그 프로듀싱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자기 헤드셋 끼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유튜버들, 크리에이터. 유튜버? 근데 유튜버도 요즘 작업실 같이 만들어서. 그뭐 그림 그린 유튜버? 뭐 그런. 그냥 유튜브 편집하면서. 그럼 작업실을 그냥 그렇게 쓴다. 네. 근데 음악 작업실이랑도 비슷하네. 네,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는 분이 이제 음악 작업실 운영을 하는데 홍대에서 네. 그 지하 가보면 개인 부스가 다 방음 부스가 다 따로 이렇게 있고 뭐 드럼 같은 경우에는 꼭 있어야 되잖아 방음 부스 드럼 세팅을 해야 되고 드럼을 못 치니까 맞아요. 함부로 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근데 꼭 있어야 된대 드럼 치는 양반들은 근데 그래 가보면 또 조그마한 방인데 한 달에 뭐 50만 원씩 벗더라고
근데 이런 드럼 치고 이런 애들은 돈을 잘 버니까, 세션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돈을 좀 버니까 이렇게 될수 있는데, 미술 하는 애들은 그게 힘들지. 그죠. 뭐 세션 뭐 나갈 수도 없는 거고. 뭐 어시를 해? 어시를 해봐야 뭐돈 얼마 되나? 그래, 벌지도 그리고 못하고. 어시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도 힘들던데요. 어시를 구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막 어시 알바 같은 거 하려고 해도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시 알바 같은 경우에는 뭐 아는 선생님.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방법? 뭐 가끔 뭐 네오룩이나 아트허브 같은 데 올라오긴 해. 좀 유명한 작가들 있잖아. 네. 옛날에 한번 이제 서도 한번 올라왔었거든. 냈다 떨어졌지 네. 나는. 나이가 많아서인가? 근데 이게 딱 보니까 누가 봐도 서도야. 네. 이게 근데 서도란 얘기는 안 했어. 그냥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작가인데 어시를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작업실이 우리나라에 세 개가 있고, 뉴욕에 하나가 있고, 네. 영국에 하나가 있다는 거야. 서도밖에 없는데 이런 작가. 뉴욕 스튜디오에 런던. 그쵸. 그다음 작업실 한국에 세 개. 영등포는 회계 사무실이 있고, 네. 일산에 이제 대형 사무실이 있고, 또 어디 어디더라? 또한 군데 또 있다고 그러던데. 지금 또뭐몇 군데 또 정리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가 들리긴 하더니, 아무튼 작업실 그렇게 쓰시는, 이게 큰 정말 대형 작가들은 작업실을 몇 개씩 두지. 그리고 외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은 외국 작업실이 있고, 외국에 이제 가서 이제 체류할, 거기서 작업을 해서 전시를 해야 되는 게 훨씬 싸니까. 맞아, 회사죠. 특히 설치 작가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크잖아. 네. 거기서 만들어서 바로 하는 게 훨씬 싸니까 그게. 그리고 그런 데 있어. 미대 보면은 네. 작업실 하나를 네. 계속 그 물려받으면서, 네, 그래요? 학교 근처인가? 거기서 물려받으면서 써.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그냥 작업실인 거야. 그래서 내가 빠져나가면 이제 작업할래 이제 후배를 넣고 나가고. 오, 뭔가 좋은데? 그런 거는 이제 학교 근처에 약간 뭐라 그러냐? 아지트 같은 느낌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근데 그런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좋은 것 같기도 해. 교류도 있고, 작업하는 애들끼리 교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작업실이 보통 한두명 정도가 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명 있으면 또한명 나가면 이제 한명더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미대 선배가 해줄 수 있는 최고 아니에요? 요즘 뭐 해준다 해봤자 해줄 수 있는 것도 뭐 해주긴 뭐 자기 돈 내서 들어가는 건데, 뭐 없으니까. 해주기는 뭐. 아니,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런 곳에서 난 이렇게 근데 했는데. 되게 싸긴 싸대. 아, 싸게 그래요? 해준대. 그 집주인도 이제 그 학교 근처에서 이제 계속 미대 학생들이 계속 써주니까, 공실이 안 나고 계속 써주는 거잖아. 그렇죠. 뭐 반반 내면 그렇게 크게 부담도 없고. 아무튼 뭐 작업실은 그렇게 구했다. 그랬죠. 아, 근데 저 끝까지 고민했었어요. 제 작업실 지금 이걸로 할지 말지.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좋았는데, 집에서의 거리. 네, 집에서 거리, 뭐, 걸어, 집에서 거리도 되게 중요해. 네, 5분 거리 걸어서. 그런데, 아니면 집에서 버스 한 번에, 아니면 지하철 한 번에 가는 게 되게 좋아. 그러면 이제 안 피곤하니까. 그리고 뭐, 그림 그리는 사람 거의 투잡하니까, 피곤해 죽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처음에 그 구할 때 일하는 곳이, 그, 주염역 쪽이었는데, 이제 대화역 쪽이 좀더 훨씬 싸더라고요, 상가가. 그래서 아, 여기 한 4층 정도 엘리베이터 넓은 거 6개 있는 그 상가에 이렇게 괜찮은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 그래서 수도만 없었지. 거기가 화장실에서 그냥 수도 그래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주염역 갔다가 우리 집 가서 이렇게 다시 갔다가 다시 대화역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아, 대화역에 하지 말고 그냥 일하는 곳 주변이거나 사는 곳 주변이거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사는 곳 주변으로 했죠. 쉬는 날에 가려고. 여기 끝까지 고민한 이유가 천장이 낮았어요. 천장 낮으니까 좀 천장 낮으면 조금 공간도 작아 보이고, 그림 들어갈 때도 좀 불편하지.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100% 어떻게 집어넣는가. 100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는데 이제 밑에 거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올릴 때가 이제 애매한 느낌 들어서. 하긴 그렇긴 하겠다. 그래서 약간 보면은 상가 건물 같은 데도 쓰는 작가도 꽤 많아. 상가가. 상가 건물. 근데 천장이 높으니까 일단. 조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경기도로 가. 뭐 남양주, 김포. 창고를 써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더 멀리 나가지, 조각하는 양반들은. 페인터들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뭐또 질문 있나?
작업실 뭐 어제 뭐 구했으니까 상관없나? 이미 구해서 1년 살아야 돼가지고. 아 근데 일러스트 하는 사람들이 왜 세워할까요? 굳이? 놀기 좋으니까. 맞아, 놀아야 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홍대 놀기 좋잖아. 일하다가 나가면은 막 술 먹을 때도 많고. 아 맞아요.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족 같은 소리지. 뭘 놀아? 작업해야지. 작업도 작업이지만 어쨌든 놀아야 되죠. 아 자꾸 이제 저 요즘 생활 혼자만 하잖아요. 일도 나 혼자 하고 10시간 동안 이제 일하는데 바꿨으니까요. 10시간 동안 진짜 나 혼자 오롯이 새벽 그냥 쭉 있다가 집 가서 좀 쉬었다가 작업실 가서 또 혼자서 이렇게 작업을 한 6일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사람이 그리워지잖아요. 그럴 땐 아, 나 쉬어 갈 걸 그랬나?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있지. 사람이 그리워. 네, 사람이 그리울 때가 근데 있어요. 이제 혼자가 익숙해지면은 네. 좀 편해. 아, 역시 초월했구나. 어, 옆에서 막 소음 들리면 이제 짜증이 나. 그래서 나 혼자 이제 막 팟캐스트 켜놓거나 유튜브 켜놔가지고 혼자 작업하거든. 마스크 끼고 막 냄새 엄청나니까 내 작업. 아니면 그런 것도 친구랑 또 돈 모아서 또 쓰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 친구가 없죠? 친구가 없으면 그냥 혼자 써라. 아니 음악하는 친구가 같이 하자는 얘기는 했었는데. 음악하는 애가? 네, 음악하는 애가 그 DJ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걔가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자마자 딱 이제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게 DJ를 하는 애들은 많이 놀고 그리고 어쨌든 많이 다녀봐야 되잖아요. 홍대 근처에. 네, 근데 왔다 갔다 거리면 짜증난다 말이잖아요. 작업실에. 그리고 막 노래 어떻냐고 막 걔가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것도 짜증나. 근데 혼자가 될 준비가 돼 있구만. 짜증나잖아. 네, 짜증이. 사람 없죠. 있으면 짜증난다고. 짜증이. 그래서 이게 보면은 팟캐스트 보면 미술하는 애들 진짜 많이 들어. 팟캐스트를. 맞아요. 그거 압도적일 것 같던데. 근데 나는 듣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라고 있어. 네. 거기 이제 사연을 보내서 하는 건데 진짜 그 사연 보낸 애가 절반인 미술하는 애들이 다 미술하는 애들이 팟캐스트로. 그리고 내가 유튜브를 할 때도 팟캐스트를 이제 운동 따로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또 그런 거거든. 작업하면서 들어라. 유튜브로 들으면 좋기는 한데 뭐 그냥 팟캐스트가 편하니까 또 왠지 또 익숙하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듣기만 하니까 또. 네, 그리고 딱 핸드폰 어디 집어넣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켜놔야 되니까. 유튜브 프리미엄 쓰면 또 꺼도 되긴 하는데. 아이 그렇죠. 네, 돈 없는 그지들이 그 쓸 리가 없지. 자 오늘 작업실 구한 작업실 편은 마치고 네. 다음 바로 이제 작업실에 필요한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